오늘도 안녕하십니까? 벌써 초급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자기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의 상태를 자기가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해서 자기유지입니다. 여기 릴레이하고 전원이 있죠? 전원 서플라이에서 전원을 넣어주고, 본인의 릴레이 접점에서 본인의 전원으로 넣어주면 이게 자기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유지를 끊어주기 위해서는 자기가 유지하고 있는 이 부분을 끊어주는 버튼을 하나 만들어야 하고요. 그래야 릴레이를 온, 오프 시킬 수가 있겠죠. 다른 접점으로 램프나 솔레노이드 등을 살려줄 수 있을 겁니다. 푸시 버튼 1을 눌렀을 때 엔상이 들어가면서 코일이 살고 자기 유지가 되면서 램프가 계속 동작을 하고요. PB1을 해제를 했을 때도 자기 접점에 의해서 전원이 계속 공급이 되는 회로입니다. 여기에서 PB2번을 눌렀을 때 본인의 전원을 넣어주는 부분을 끊어주기 때문에 램프는 동작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PLC 레더로 코딩을 하면 이런 표현식이 됩니다. 둘다 자기 유지이고요. 여기서 PB2의 위치에 따라서 동작이 우선이냐, 정지가 우선이냐가 갈립니다. 어떤 형식을 사용할지는 설비의 특성에 맞게 사용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PB 1번과 2번을 동시에 누르게 됐을 때 컨베이어 벨트가 동작을 해버리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정지 우선을 사용하는 것이 맞을 거고요. 긴급 구동이 필요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끼임이 발생했는데 모터를 반대로 돌려야 풀수 있을 때 설비를 모두 뜯을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인터럭을 무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동작 우선, PB1을 눌렀을 때 릴레이가 살수 있는 이 동작 우선을 사용해야 될 겁니다. PLC에서는 자기 유지 대신 래치, 언래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레더의 표현식은 이렇게 되고요. 자기 유지 회로처럼 PB1을 눌렀을 때 릴레이가 ON이 되고 PB2를 눌렀을 때 릴레이가 OFF가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필시스처럼 릴레이도 래칭 릴레이라는 셋, 리셋이 되는 기능을 갖고 있는 특수 릴레이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갖는 릴레이인데요. 이쪽 코일의 전원을 인가하면 래치가 되고, 이쪽 코일의 전원을 인가하면 언래치가 되는 것이죠. 만약 두 개의 코일의 전원을 동시에 인가를 하면 일반적으로 래치 코일이 언래치 코일보다 저항이 작아서 큰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자기력이 강해져서 릴레이는 래치 상태가 됩니다. 이해가 편하도록 이 더블 코일 릴레이를 설명을 드릴게요. 싱글 코일도 있는데 그건 이 코일의 전원의 극성을 바꿔가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로는 이렇게 구성할 수 있겠죠?
여기에 푸시 버튼만 넣어주면 set과 reset, latch와 unlatch를 시킬 수 있는 회로가 됩니다. pb1을 누르면 이 com 단자와 3번이 9번과 10번이 붙게 되는 것이고요. 이 pb2를 누르면 4번과 5번, 9번과 8번이 붙게 되는 것이죠. 두 회로를 비교해 보면 자기유지와 렛치, 언렛치는 기능상 같은 동작을 하는데요. 한 가지 다른 점은 전원 자체가 차단됐을 때 접점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자기 유지로 구성된 회로는 이 접점이 오프가 되고요. 렛치, 언렛치, 렛칭 릴레이는 전원이 차단돼도 전원 차단 전의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프로그램 설계 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차이점을 확실히 인지하고 만드셔야 합니다. 자동제어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자기유지를 알아봤습니다. 자기유지만 잘 활용해도 간단한 프로그램은 코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엔지니어가 대우받는 날이 올 때까지 실력을 키웁시다. 감사합니다.